그동안 이번 사건은 당원 이유미 씨가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실한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이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등으로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의 수뇌부를 같이 몰아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신 겁니다. 민주당도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빌미삼아 태업을 벌이고 있다며 진실한 사과부터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일부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태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뜩이나 정면 충돌 중인 정치권, 이번 사태로 전국은 더욱 꽉 막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 두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안보 이슈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방장관 임명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일부에선 장관 후보자 한 명을 주저앉히고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은 아니라 실제 타협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